굿모닝뷰 전날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날 율촌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와 파우치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. 1조 5천억 원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제조하는 이 알루미늄 파우치 공급 계약인데요. 이 계약 금액은 율촌화학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비교해서 3배 가까이가 많은 초대형 계약 규모입니다. 이 앞으로 율촌화학은 2023년에서 2028년까지 6년간 알루미늄 파우치를 공급을 하게 될 텐데요. 이 배터리 업계에서는 쇼와덴코 등 일본 업체들이 사실상 독식해온 분야에서 첫 국산화 양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까지 일본에 100% 의존해왔던 이 배터리 필름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된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요. LG화학이 미국 FDA로부터 이 통풍 신약인 티굴릭 소스타드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았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. 이번 임상에서 LG화학은 성인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이 티굴릭 소스타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인데요. 이 LG화학은 이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유럽 국가들과 중국에도 제출을 했고 임상에 필요한 환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티굴릭 소스타트는 통풍의 주요 원인인 이 요산을 생성하는 효소, 잔틴 옥시다제의 발현을 억제하는 약물인데요. 이 하루에 한 번만 복용을 하면 돼서 이 환자의 편의성까지도 개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 미국 FDA에서 통풍 신약의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았다는 이 LG화학도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하나의 제약바이오 업체의 소식이 있는데요. 이 HLB가 미국 계열사가 개발 중인 카티 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이 중피종에 대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 중피종은 흉막과 복막 등 표면을 덮고 있는 막인 이 중피에서 발생하는 종양인데요. 이번 희귀 의약품 지정에 따라서 이 HLB는 임상시험의 승인과 허가 기간을 단축받을 수가 있고요. 또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 FDA는 희귀 난치성 질병 치료제를 이렇게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을 해서 혜택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개발을 유도하고도 있는데요. 이번 치료제는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인 이 T세포를 추출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CAR-T 치료제입니다. 이 HLB는 내년 1분기 미국 펜실베니아의 대학에서 이 병원에서 이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이 개발 중인 카티 치료제의 내용도 시장에서 오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계속해서 이 EN 플러스가 이 PNT와 차세대 배터리의 소재, 부품, 장비에 대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PNT는 향후 EN 플러스가 제작하는 이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에 필요한 이 다양한 제조와 설비를 공급하게 될 계획인데요. 이 PNT는 2차 전지와 이 반도체에 사용되는 롤투롤 장비를 유일하게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. 이 양산은 이제 전고체와 이 실리콘 배터리 등 부품과 장비에 대한 협력을 전개를 해 나갈 텐데요. 이 EN 플러스는 최근에 이 그래핀 소재 기반의 차세대 2차 전지 개발에 속도도 내고 있습니다. 이 2차 전지 벤처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 계약까지도 맺기도 했었는데요. 이 전날 장 마감 후에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시간의 거래에서 EN 플러스는 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도 이들 기업의 움직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